정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다들 어지럽히기만 하고 내가 또 나서야겠구만. 청소끝. 이제야 좀 깨끗했네. 누구야? 뭐하냐? 나 청소했어. 청소?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해? 청소님 많이 하면 천사가 상 준다고 했어. 바보야, 세상에 천사가 어딨냐? 그거 다 지어낸 거야. 아니거든, 천사 있거든. 그리고 당연히 더럽히면 안 되는 거지. 응, 아싸. 내가 또 더럽힐 거야. 아이고, 뭐하는 거야? 이거 왜 넘어뜨려? 그걸 왜 넘어뜨려? 얼른 지옥이 나세요. 난 간다. 형, 야, 김우유. 아, 진짜 형이라 때릴 수도 없고. 아주 냉장판 있네. 이걸 언제 다 치운담? 어? 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한양고입니다. 우유가 또 두부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거늘. 오, 그런 말도 알아? 에이, 그 정도는 기본이지. 손 치워봐. 어? 왜? 손 치워봐. 아, 그럼 그렇지. 맨날 컨닝이나 하지. 레오야, 저기 간식. 어디? 하하, 이게 뭐람. 아무튼 천사를 믿고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두부에게 천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숲꼬마에 나오는 전설 스킨 중 하나인 천사 스킨을 만들어서 말이죠. 이 천사 스킨을 만든 후 레오를 천사로 변장시켜서 두부에게는 상을 주고 우유는 혼쭈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격감 좋은데? 그게 바로 권선징악이니깐요. 암튼 원래 알던 거예요. 자, 그럼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천사 스킨과 무기가 있어야겠죠? 스킨은 짜자잔! 이미 있기 때문에 무기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숲꼬마에서 레오가 사용하는 곡괭이로 만들 예정이랍니다. 천사 곡괭이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장식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만들기 편하도록 이렇게 날개를 떼어낸 도안으로 가져왔답니다. 먼저 곡괭이의 본체를 만들 건데 우유의 장난감을 뼈대로 사용할 거랍니다. 맨날 두부 괴롭히니까 벌받은 거야. 근데 이건 왜 안 떨어지냐? 이럴 때는 역시 손맛이지. 뼈대는 한 개만 하면 채울 면이 많아져서 귀찮기 때문이 아니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두 개의 뼈대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거짓말쟁이. 흥, 아무튼 이렇게 뼈대를 고정시켜주고 도안을 따라서 면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레오는 곡괭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죠, 비밀이랍니다. 모르죠. 에이, 모르다뇨. 아주 엄청난 이유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네. 자, 이렇게 곡괭이의 형태가 완성됐다면 표면을 다듬어주면 됩니다. 아주 매끄럽고 튼튼한 곡괭이가 되도록 인두기로 다듬고 그라인더로도 다듬고 사포까지 해준 후에 나머지 반쪽을 샵! 합쳐주시면 됩니다. 합치면서 생긴 빈 공간들은 다시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은 초음파 커팅기로 잘라줍니다. 어라, 이게 왜 이러냐? 당황하지 않고 다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컨셉의 천사 날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숲꼬마에는 다른 다양한 스킨들도 있는 거 아시죠? 귀여운 교복, 요리사 등의 일반 스킨부터 구미호 같은 전설 스킨도 있으니까 모두 모아보자고요. 날개를 다 만들었다면 지지대도 만들어서 붙여주고 날개도 달아줍니다. 만들다 보니 뭔가 곡괭이보단 요술봉 같기도 하고요. 요술봉 같이 생겨서 그런지 뭔가 마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익스페도 끝으로는 오, 날개가 생겼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하하. 기본적인 틀이 다 완성됐다면 서페이스를 뿌려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면 됩니다. 서페이스를 뿌릴 때 추운 것을 보니 이게 진짜 겨울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제 입김과도 같군요. 입김이 잘 닿지 않는 곳도 꼼꼼하게 뿌려줍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서페이스가 말랐다면 본격적인 채색을 해볼까요? 먼저 베이지색으로 막대와 날개 장식을 칠해주고 뭔가 좀 비싸고 좋아 보이도록 황금색으로 곡괭이의 날을 칠해줍니다. 점점 그럴듯하죠? 다음으로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천을 달아줍니다. 천은 오랜만에 등장한 왕글 선생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서 하나에 460이나 하는 보석도 붙여줍니다. 460만원이요? 아니 460원이요. 마지막으로 왕글 선생을 사용해서 포인트 색이 되는 줄도 붙여주시면 짜자잔! 전설 아이템 천사 곡괭이 완성! 뭔가 곡괭이 같으면서 요술봉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곡괭이랍니다. 자, 그러면 얼른 레오를 천사로 변신시켜서 부부에겐 상을, 우유에겐 벌을 주러 가볼까요? 도구야 나왔어! 갑자기 무슨 천사가 없게 왜 없어? 엥? 여기 있구만. 엥? 전 천사님? 진짜 천사님이세요? 그래, 진짜 천사란다. 두부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을 주려고 왔어. 역시 천사님은 있었어. 당연하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단다. 저 막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착한 일 짱 많이 했어요. 그래 그래, 다 알아. 저 스크래쳐도 쓰고 정리하고 장난감도 정리하고 다 했어요. 그럼 그럼 알지. 이제 상 줄. 그리고 또 뭐했냐면요. 알아 알아. 이제 상 줄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천사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단다. 정말요? 그럼 상은 뭐예요? 바로 우리 두부가 좋아하는 간식 세트. 이거 전부 다 저 주시는 거예요? 두부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상으로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근데 왜? 별로야? 다른 거 줄까? 그게 아니고. 그럼 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데. 이건 두부가 착한 일을 해서 두부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부가 다 먹으면 돼. 그래도 우유 형아랑 같이 먹어야 하는데. 너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같이 먹고 싶어? 네, 그래도 형아랑 먹어야 더 맛있어요. 두부 생각이 그렇다면 우유! 들어와! 네. 형아, 얼른 와서 같이 먹자. 두부야, 나는 너 괴롭히기만 했는데. 괜찮아, 얼른 먹자. 두부야. 우유, 너 특별히 두부 봐서 용서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할게요. 그래, 그럼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역시 형아랑 먹어서 더 맛있어. 고마워, 두부야. 아, 근데 천사님. 응? 왜? 천사님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 나? 어디서냐면 바로 여기서. 고양이 산책에 귀여운 친양이들이 나오는 숲속 고양이 마을. 영상으로만 보던 고양이들을 직접 육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보자고.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고 사전 예약하자. 아이패드 당첨될지도.